안녕하십니까. 한인 이민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한인 미주 이민에 대한 역사를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민 통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통사라고 하면 시대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 역사적 줄거리를 서술하는 역사 기술의 양식, 또는 그렇게 쓴 역사를 말한다고 하겠죠. 한인 미주 이민의 역사를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에 관계된 이주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한인들의 미주 이민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1885년 서재필 선생께서 갑신정변의 실패로 미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보다 1년 전에 유길준 선생께서는 1884년 미국에 파견되는 한국의 최초의 견미사절단 보빙사 겸 주미정권대사 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미국을 시찰하면서 그 후에 유학생으로 남아서 귀국할 때의 소유 견문록을 지어 남기기도 합니다. 그 후 매우 제한적인 인원들이었지만 미 동부에로 한인들이 정착을 했고 유학생들 중심으로 새로운 이민 역사를 남겼지만 전반적인 기록이 부실합니다. 한편 하와이 미주 한인들의 그 후손들의 본토 진출에 따라서 역사 기술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후에 흥사단의 결성과 활동, 국민회의와 이승만과의 갈등, 무슨 그 흐르는 이야기들, 유학파의 귀국과 한미관계 형성, 모국의 독립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성금 활동, 그리고 동부와 서부, 남부, 북부에서 개인적으로 미국 생활을 영위하던 한인 후예들의 기록을 더 찾고 정리해야 될 책임이 현재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후 1965년 케네디 정부의 이민법 개정으로 한인들이 대거 미국에 정착하면서 현재 200만이 넘는 한인 인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정체성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할 그 사명이 비록 늦었지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몇 년 전 필라델피아 근처에 위치한 서재필 선생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좀 더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서재필 선생님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구족을 멸하는 징벌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박영효 서광범 씨와 함께 미국으로 오십니다. 박영효 서광범 씨는 미국 생활을 어려워하고 귀국하셨지만은 서재필 선생은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한인 최초의 시민권자로서 의사로, 사업가로,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의 기념관은 필라 근교에 있고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그를 존경하던 미국인들에 의해서 필라 근교의 공원에 자랑스럽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답답함은 이분의 업적이 이민사회 전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재표 선생의 권유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 오시게 되는 사연이나 필라에서 전 미주 한인대회가 열렸던 기록들이 한인 이민사에 중요하게 기술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를 통사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미주 이민 역사를 연구한 분과 만나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한인 이민 통사로 정리할 것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뼈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국어, 영어로 기재해가지고 그 하나의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 필름을 게재할 벽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필름을 재조정해가지고 붙여나갈 수 있도록 의뢰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을 미국의 한인단체들에게 보급해서 한인회나 봉사기관이나 기업이나 종교단체나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벽에 게시하여 한인들이 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민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에 올려서 보다 많은 한인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보다 상세한 역사와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미 발표된 학술자료나 연구 그리고 논문에 연결해드리는 링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술위원회와 연구자들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현 단계에서 잠시 주춤거리가 있는 것은 판권과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필름 제작 및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의 그 전반적인 자금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약 20여만 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감당할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기꺼이 프로젝트를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KC에서도 일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개하고 있는 동포여관 건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한인사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KBN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